네, 오늘의 우승자 장동규 프로 만나보겠습니다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네,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일단 겨울 내내 그래도 시합 준비 잘한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요. 그리고 일단 체리티 대회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합을 하고 또 이제 기부하고 이제 이런 취지로 모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마지막까지 18번홀을 지켜보셨는데 연장전에 돌입할 뻔도 했잖아요. 좀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셨나요? 근데 솔직히 버디를 무조건 할줄 알았는데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정말 막 간절히 바란 건 아니고 살짝 조금 바랬는데 어떻게 빨리 끝나서 마음은 아프지만 이제 잘 돼서 즐겁습니다. 네. 오늘 좀 전체적인 홀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홀에서 잘 쳤기 때문에 내가 우승을 한것 같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17번 홀에서 이제 좀 바람을 잘못 읽어서 좀먼 퍼팅이 남았었는데 그두 번째 퍼팅 한 4m 정도 되는 퍼팅을 넣었던 게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또 우승 상금도 그렇고 기부금도 좋은 취지에 쓰이는데 앞으로 이런 대회 좀 많이 좀 펼쳐지면 좋을까요? 어떨까요? 네, 이런 대회 많이 해서 이제 선수들 이제 서로 경쟁도 하고 이제 서로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. 또 오늘 함께 경기를 치른 팀원들에게도 한마디 해야 될것 같아요. 우승하셨잖아요. 네, 프로님들 너무 수고하셨고 좋은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자주 이런 기회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올 시즌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금 준비는 잘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다음 앞으로 있을 시합들이 좀 기대되고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장동규 프로 만나봤습니다.